이분도 제 유튜브에 댓글로 자기 맵을 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맵을 하는 건데, 아니 퍼즐맵에 맵을 달았길래 퍼즐맵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퍼즐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중간 쓰는 거왜 이렇게 많을까? 아, 금방 깰것 같은데 이 맵은? 겨우 이런 걸로 내가 당황할 거라고 생각했나? 아, 막혀 있네요? 나 죽은 거야? 아. 뭐야,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되는겨? 어떻게 하나 정도는 뚫려 있냐? 길이 없잖아. 아, 이건 맞는 거였고요. 폭탄? 근데 저 불에 타냐? 불에 타겠구나. 그래. 오케이. 이제 두 번째 앱에 들어가자마자 중간 세이브는 없군요. 잠깐만. 야, 이거 요거 내가 이거 안 쳤으면 버섯 내려와가지고 먹었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. 핫! 요렇게 컴온 또 주지. 맞으면서 아, 사실 의미가 없네. 버섯 또 주니까. 뭐냐? 여기 아니야? 아, 그래도 죽게는 만들어 놨네. 길이 여기가 아니었군요. 스프링 가져가 봐야겠다. 아니, 안 가져가. 야, 이거 아닌데? 그게 안 먹어진다고? 들어와. 죽어. 가시뚜껑? 가시뚜껑? 가시뚜껑으로 갈아 껴야 되네. 갈아 껴야 된다고? 중간 세이브가 있는데? 이럴 줄 알았지. 없냐? 아, 이거 재수나 보면 이거 튕겨 나가겠다. 잘못하다가. 핫! 좋아요. 근데 이거. 안 들어가죠.
내려와 내려와. 지금이니? 젠장. 아니? 야하. 가시 뚜껑이 참 있었으면 좋았긴 했겠다. 어쩔 수 없지 뭐. 다시 돌아왔어. 끝나버렸구만. 아, 제작자님 재밌게 잘했습니다. 그러나 한국말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? 아, 너무 오래 걸렸어.